묘하게 분위기를 주관한다. 아, 나온 본인이 선택하세요. 묘하게 분위기를 주관한다. 수업을 듣기는 하나 전체적인 집중도를 떨어뜨려 신경 쓰이게 한다. 개별 상담을 하면 좀 나아지지만 지속성이 필요하다. 선생님 마이크. 네네. 네. 요거 쓰시고 질문이 참 좋습니다. 교우관계 문제는 어떻게 개입하나요? 허락 없이 상담실로 보건실로 가겠다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얘가 깨병이라는 거 알죠? 네. 네. 깨병. 근데 이 깨병 저는 그 애들 데리고 극기훈련 옛날에 갔었잖아요. 그 극기훈련 갔다 아주 재미난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교관이란 친구가 그 힘드신 분은 열애하세요 그러더라고.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깨병도 병입니다. 그때 머리 띵 했어요. 아 내가 교직 몇십 년을 있으면서 이걸 못 깨달았네. 애들이 머리 아프다 만져보면 열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무슨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다. 그 요즘 보건실, 보건선생님, 상담선생님이 옛날에는 비교과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비교과도 아니에요. 성상담고 교육하시, 수업하시죠? 상담선생님도 뭐 들어가서 수업하시고 그런다. 이분들이 쉽지가 않아. 어떤 보건선생님은 막 미칠라고. 왜? 그 학교에 그분들이 다 오셔. 그게 꾀병인데. 근데 꾀병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우리가 힘들어. 저도 오면 아예 쌍화탕 뭐 이렇게 뭐 이런 약을 제 책상 옆에 수납에다 놓고 오시는 대로 제가 즉석 처방해줘요. 이제 무슨 뭐 그래서 여학생도 배가 살아서 뭐 생리통 이렇게 핫팩 대부처 이렇게 그렇게 해줬으나 그거 가지고 다 안 된다. 마음의 병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 그대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다 아픕니다 다. 그리고 빼앗긴 담배를 달라고 내 책상을 뒤지던 아이. 답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가 제가 40대 중반, 50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뭐야? 기본 개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갈등을 해. 하,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신경정신과 후배, 전문의 후배가 형님, 이제는 교사들이 리페어런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리페어런트가 뭐냐? 또 다른 분이다. 페어런트가 원래의 기대했던 역할들을 못하는 세상이 됐어.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경찰 아저씨? 아, 그때부터 포기했어. 다 가르치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남의 서랍을 뒤지면 안 되는가도 우리에게 교육의 대상이 됐어요. 임신해서 갈 것 같구나. 굉장히 사연이 깊습니다. 되게 부지런히 한번 말할 때 링크도 안 걸려있고 아, 요거는 이제
링크를 제가 부장님께서 완성해서 보내드릴 텐데, 그 가벼운 수업방에는 그냥 이게 학습지가 있어요. 사실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뭘 도둑질하는 거야? 다른 친구의 시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해주신 학비를 훔치는 것과 같다. 그런 학습지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뭐 하고 선생님들 그 교칙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징계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생각보다 세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이 조금 심한 이제부터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연수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교권 침해라는 말을 좀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교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반발을 사기가 쉽다. 그 선생 당신들만 권리 있어? 우리에도 권리 있다. 그래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말을 대치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부장질을 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봐요? 우리 바로 씨. 우린 봉급 다 나와. 우린 손해보는 게 없어. 그럼 결국 누가 손해봐요? 친구들이 손해본다. 그래서 제가 동료 학습권 침해다라고 한 거예요. 동료 학습권 침해. 그거는 누가 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 타교에서 오신 선생님, 네, 선생님들도 이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애들이 워낙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허락을 맡고 사물함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거를 양식이 학습권 침해다 해서 신고서를 양식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요 학교는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이 지시상의 불손의 태도를 보인 경우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까지. 그 다음에 뭐, 수업준비, 청소, 주거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를 태만하면 사회봉사까지. 요거를 제가 일반 고등학교가 시도고등학교 못지않게 학교가 망가진 거 아시죠? 학교가 이건 학교가 아니야. 제가 생활지도보장 하면서 이거를 딱 만들어서 모든 교실에 여기다 붙여드렸어요. 칠판 바람에. 선생님들 앞으로 두 달 동안 애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매주 선도위원회를 열 테니까 전부 다 신고하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서 6교시 수업 들은 날 선도위원들을 전부 다 출장도 못 가게 해서 매주 선도한다. 두 달 동안 앞으로 두 달 동안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올라오는 데도 전부 다 신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생활지도부가 좀 고생을 좀 하시죠. 그렇잖아도 일이 많은데 학폭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어떻게. 근데 학교폭력이 전조가 돼. 이걸 막아놓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봉사를 시켰는데 반성을 안 해. 더 열받아. 이것들이
노는 건 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촘촘히 이 혁신 절차를 마련해놨어요. 첫째, 교내 봉사를 학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자.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교내 봉사를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청소를 치고 청소도 못해가지고 감독하느라고 생활지도부 선생님만 우리끼리 있는데 개고생을 해. 이게 뭐야 도대체. 애는 뺀질대고 선생님은 고생하고. 그리고 교무실에 와서 저 산 쳐다보고 있어. 첫 서있질 못해. 그럼 한 시간 내내 선생님들만 스트레스 받아. 교무실에서. 그래서 아야 아야 집에 가서 해오느라 뭐 학습자 뭐 좋은 책을 주고서 도서관에 가서 그 아이에 해당하는 책을 꺼내. 그래가지고 너 이 책 가져가서 입력해. 와 디스켓 주고 USB 주고 여기다 입력해서 와.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요즘 애들은 멀티라서 입력하면서 더 잘 읽어요. 선생님. 네. 안 와요. 그 과제를 주면 네. 학교를 안 와요. 고등학교잖아요. 아니 이제 벌을 주잖아요. 네. 저희 학교 애들은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비기를 생활지도에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아 사회봉사 시키고 교내봉사 시켰는데 학자가 안 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사 지시 불이행이 있어요. 어디 갔냐?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사항을 고의로 부릅뜨는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석 정기까지 돼. 좋아해. 네, 좋아해. 아, 좋아해도 돼. 좋아해도 좋아. 나 재밌어. 얘들이 추석 정기하니까 좋아하더라니까. 10일짜리 추석, 선생님한테 개긴 거야, 이 자식이. 어디 1학기 때 어디 축제, 파견 나갔다가 오신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 시간에 발을 올려놓지 않나. 주번인데 칠판 왜 안 지웠니? 그랬더니 꿀뚝처럼 뭐야? 이 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아유 근데 이럴 때 진술서를 잘 쓸 때 선생님 열받지 마시고 2주 동안 그 아이가 한 거를 연극 시나리오 쓰듯이 적으세요. 판단하는 말 쓰지 마세요. 애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떠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팩트만 쓰셔. 다음 연극 대본처럼. 그래서 두 달을 왔어. 그랬더니 생활지도 할 때 조강 선생님 보여드렸어. 조강 선생님 얘가 이랬다는데 뭐야? 믿어보시지 잘립시다. 아, 이거 대학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데 현재 규정상. 그래서 일단 출석정지까지 가시죠. 그래서 10일짜리 출석정지를 했어. 그랬더니 이 자식 꺼요. 근데 방학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래? 방학인 줄 알아? 그러면 방학 숙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100쪽짜리 학습지 명심보관 쓰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100쪽짜리 만들어서 정보 파일에 딱 뽑아서 주면서 끝날 때 이거랑 갖고 와라. 그럼 싸우지 않아요. 웃으면서 아니 웃으면 좀 깜냥대가 안 되고 친근한 듯이 바라보면서 일주일 뒤에 이거를 만약에 안 해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뭐예요?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정지가 또 10일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근데 사실 이 출석 정지가 처음엔 좋아요. 왜냐하면 좋다가 게임을 하는데 PC방에 가면 그 시간에 누가 있어? 어른들이잖아. 지하고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PC방 안 가보셨지? PC방이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예요? 명중일 말고 시험 때예요. 아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떡해. 지금 PC방 가보세요. 방일방을 합니다 지금. 시험 없으면 PC방 망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생활지도부를 하면서 한 번도 언성을 높일 게 없어요.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은요,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점잖게 얘기하면서 잘라야 돼. 그래야 디스오트에 소음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이 녀석이 좀, 그 다음에 숙제를 불량하게 해와서 또 실을 또 내려버린 거야. 그때 얘가 죽었어. 죽었어. 심심해서. 애들은 학교 단순히 같이 놀 사람이 없죠. 그냥 학교 끝나고 애들 오면 붙잡고서 같이 PC방 가려고 학교 앞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불쌍하게. 그러더니 눈치가 내려가더라. 심심해서 죽는 벌이 출석정지다. 세 번 시켜봤나? 저는 두 번 시켰더니 애가 바뀌더라고. 심심해서 죽었어, 이제.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 짱 좋았어요. 네, 이런 질문 환영합니다. 여기 출석정지 방학 숙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도 규정이라는 것이 이 낯선 행동을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에요. 그래서 생활지도부는 좀 긴장해서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요거 잘 챙기시고. 근데 바로 너 눈 경계 보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옐로 카드. 그리고 안개 교내봉사 사회봉사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하시고 선을 넘으면 징계하시고 하나 팁을 더 하나 드리면 사회봉사는 그 생활지도부는 다 알아 전일제를 해주는 데 없어요. 얘네들이 가서 온갖 담배 피고 막 꺼고 침 뱉고 이제 누가 받아. 그래서 쿨하게 방과 후에 네가 알아서 해와라. 한 달 이내에 10시간이면 10시간 해와라. 얘네들은 대체로 중학교 때 봉사활동 안 한 애들이야. 그거 해오는 것도 힘들어. 그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안 되는 애가 있다. 많아요. 저희는 네. 출석정지 내리면 네. 학생들이 다른 학교 자퇴하거나 다른 네. 학교 애들하고 놀아서 네. 오히려 그 시간을 이거에 아이들이 아니, 심지어 학교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요즘 애들하고 싸움을, 싫은 소리 안 했는데, 한 놈이 그런 놈이 있는 거야. 추석. 그리고 저는 애들 20일, 30일 추석 결석이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교무부장님한테 여쭤봐. 추석 수업 결석 가능 일수가 며칠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50몇이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그거 다 알아요. 몇 날까지 안 나갈 수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협박해봐야 협박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선생님 정신 하나도 없잖니. 네 결성 있으면 네가 잘 챙겨. 그 다음부터 얘가 찬바람이 휙 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제. 우리 담임은 나 책임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 다가 이제 학교만 나오면 주석부 3월부터 다들 정자로 결석 인수 체크해. 싸울 일이 없어.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더. 야, 저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학사 일정이 달라서 수업 인수 자체가 달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쟤 따라서 안 나왔다가 너 수업 일수 모자라서 학년 못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한 녀석이 진짜 종업식 날 안 나왔어. 연락 안 했어. 유고 시켜버렸어. 왜? 우리에겐 이런
당한 법이 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애들한테 휘둘릴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 그런데 연승님.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얘네들도 학교는 졸업을 시키고 싶다. 이제 애는 안 나오고 싶어도. 네. 그래서 이제 학교랑 부모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럼 우리 언니 같이 열심히 의사에서 예쁜이 졸업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봐요. 이렇게 한 게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데. 네. 요즘은 부모님들 자체가 아 나는 애가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니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 이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어머니들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질문이 좋다. 오늘 진 신난다. 나 신난다 오늘. 아 진심 좋다고요. 이게 그 학부모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셨으면 뭐 그건 책임져야지. 그렇게 책임지는 학부모는 애를 검정고시 공부라도 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그 준비는 되셨어요?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그래요. 그럼 애가 알아서 하겠죠 뭐. 아 네. 그 엄마는 많이 힘드시네.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그 정도 나오시면 사실은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엄마들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내가 한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시. 그 막바지까지 가서 핏대가 오를 대로 올라서 거기서 포기해버린. 무슨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마시고 아, 이 엄마가 많이 힘드십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자퇴 생활대로 오세요 웃긴다고 애들이 선생님 저 자퇴할래요 그래서 자퇴할 준비는 됐냐? 네? 무슨 말씀? 이 책 가져가서 공부해갖고 와. 이 책 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이 책을 생활지도에 상비를 해놓고 아, 자퇴하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빌려줘요. 아, 네. 빌려줘요. 아, 빌려. 그래서 다 읽고 생각해. 내가 네가 선택한 돈인데 내가 뭐가 뭐 아쉽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응 그래 잘 읽어보고 준비되면 와라. 네, 그런 어머니한테 그러고 그래서 그 책을 빌려줬어.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런 걸 아이고 알레니 죽겠네. 이 새끼 자퇴시키면 내가 더 힘드네. 엄마가 그걸 깨달으셨어. 검정고시 준비시키려면 뭐 1년 전에 뭐 폐학상태에 어떤 뭐 이런 게 있거든. 절차를 안내해줘. 친절하게. 끝까지. 그 한 10명 중에 7~8은 포기해요. 알레니 죽겠구나. 차라리 다니는 게 더 나에게 쉽고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더라. 근데 이거 읽고도 자퇴 안 해?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가 막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 화가 나는 아이, 그게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아우, 이게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갔다. 자퇴까지 나갔어. 근데 자퇴 퇴학은 어쨌든 재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절차상 하자만 없도록 자유자하고 단계별로 다 축적해 놓으면 시계 요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진도 엄청 빨리 나가죠. 근데 이게 요 얘기까지만. 근데 이렇게 해도 추석 정도 세 번이나 해도 까짓거 걸리는 애들이 생겨.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 그 제가
얘는 학교를 나오면 수업을 저격해. 묘하게 수업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묘하게 선생님의 말 실수하는 걸 타가지고 저격을 해. 빵! 저격을 해. 선생님 수업을 못해. 징계를 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면담 시도합니다. 저는 짜잔한 것 같아가지고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애가 오늘도 지각했어요. 아, 참, 얘 때문에 담임하기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런 얘기 하셔봐야 소용 없어.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소리밖에 더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질적인 뭔가 다른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얘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요즘에. 그래서 면담을 좀 엄마가 아빠하고 상경하세요. 찬바람 무서운 거야. 예. 아빠하고 상담. 아빠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아빠하고 상담. 저는 학교 안에서 상담을 잘 안 해요. 학교 안이라는 공간은 교사가 갑이 돼. 저절로 갑이 돼. 더군다나 교실 안 돼. 상담을 하려면 적어도 학교 운영위원 시대 같은 점잖은 공간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때 마치 아버님이니까 뭐 학교로 오시라고 할 이유도 없지. 학교 근방에 그때는 김영란법 이런 거 없었습니다. 바깥에 모시고 아버님 그때 뵐게요.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그동안에 있었던 기록들,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 그거 버리시면 안 돼. 선생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너 열심히 하면 이 반성문 다 찢을게. 반성문 찢는 거 아니야. 그걸 다 보관해 놓으실 때 그걸 다 전부 파일에 처리해가지고 아버님 보시라고. 충분히 시간 좀 드려야 될게. 아버님 보셔야 돼. 왜냐하면 결심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설득하는 거야? 아빠가 설득. 쭉 넘겨보시더니 항상 부셔. 애 얘기를 하는 거야. 애가 중2 때까지 전교 1등 했다. 엄마는 이모 여고 나와서 여대 나와서 애를 외고 보내시라고. 근데 3학 중3 1학기 중간고사에 전교 2등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애를 공격한 거야. 2등 했다. 얘가 한 성질 하는 애거든. 기말고사 100점을 내버렸어. 이 엄마는 또 한 수 더 뜨시네.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했어. 자살. 엄마가. 그러고는 애를 쳐다보지 마. 밥도 안 해준다는 거야. 아이고 맙소사.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야.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먼데 살아요. 근데 아침에 제일 일찍 와. 왜? 집이 심어서. 끝나면 건대 뒷골목 가서 알바해. 삼겹살집에서 밤 10시까지.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서 그 다음날 와서 워드로 쫙 A4로 두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반 교과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어. 비밀 절대 유지하시고 어제 아버님에게 아버지랑 만나면 이렇습니다. 눈물에 답장. 선생님들 그러고서 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대목에서 제가 그때가 10월 중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아이 아침밥을 먹여야 되겠다. 애가 아침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오전 내내 수업 선생님들을 저격하는 거야. 배는 고프지, 머리는 좋지, 선생님이 칠수하면 그 대로 저격하면
올 넘버 2, 넘버 3, 넘버 4 쭉 따라해 그랬더니 또 그러면 수업한 시간 날아가. 그 애들이 거의 다 재수했어요. 1년은 뭐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아침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꾀를 낸 거야. 걔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일찍 와. 그래서 어떻게 간식을 준비하되 명분을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고 한 거예요. 내 담임은 착하면 안 돼.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게 10월이니까 시작했지. 3월 같으면 안 해. 그래서 뭐 어떻게 두 달 가겠지 뭐 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커피 포트를 담임용으로 하나 샀어요. 물이 있어야지. 그리고 집에서 우리 애들 안 먹는 거, 우리 애들 카스테라 종류를 잘 안 먹어요. 집에서 안 먹는 음식은 다 갖고 와서 맨날 그 종이가 많이 돼가지고 교실에 가서 도착을 해놓고 뜨거운 물은 위험하니까 또 1인 1역에 바리스타 역할을 추가해서 바리스타 해주실 분 뜨거운 물 끓여서 넣고 다시 이제 그걸 수납장에다 넣는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저는 이 3월에 학부모 총회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어머니들이 가능하면 나오지.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우리 집부분에 어떤 선생님 쓰실 텐데 3월에 담임을 본 분들은 배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담스럽죠? 3월에 학부모 총회 때 많이 오면 부담스럽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개별 면담하지 않고 그냥 꾸아드네프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애 장기는 뭐고 단점은 뭐고 고쳤으면 하는 건 뭐고 꼭 한 달을 돌아가면 한마디씩 합시다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취지, 담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런 얘기도 다 해. 학부모 총회 때 시간 날 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막 도와주셔. 집에 있던 또 음식 남는 거고 바리바리 보내서 해가지고 한 번은 그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마감빵이라는 게 있대. 막 그럼 해가지고 5천 원이야. 오, 되게 많아. 야,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네. 그거를 갖다가 교실에 갖다 놓고 내가 그 빵의 절반을 먹어.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 아빠랑 면담한 날 제가 이게 구두 같지만 구두가 아니라 등산화예요. 밑에 보세요. 그죠? 등산화예요. 요즘은 이런 구두가 많아요. 저는 끝나면 산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가요. 교직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사는 직업이야. 산에 가도 이제 막걸리 한 통, 근데 그날은 아빠하고 상담하는 날에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김밥하고 이렇게 먹는데 한 통 반쯤 먹었을 때 갑자기 두려워진 오한이 나고 두려워. 왜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한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막걸리 마실 만큼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 내가 뭐 할까봐 내가 극단의 선택을 할까봐 두렵더라고. 그래서 먹이고 학기말에 그 사회문화 선생님이 레포트를 조별로 했는데 그때 교실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 뭐 바탕에 뭐 좌상 어쩌고 이쪽으로 봤어. 그랬더니 그 모든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모든 자살에 대해서 레포트를 썼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 그거 보고 소름 내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수업을 방해하는 속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속내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그냥 또 태생이 까불까불해서 떠드는 애가 있고 수업을 저격하기 위해서 떠드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금방 알아. 수업을 저격하는 애들은 기분이 나빠. 금방 알았어. 너무 진지해졌다? 갑자기? 뭐.